그러니까 전 세계 세대가 반발을 하는 그런 이슈거든요. 소비를 잘 안 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구가를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의TV의 의정부 한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많아요. 네. 뭐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90년대생들부터는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한번 공시를 한번 받아볼게요. 어느 정도 협의점은 가지긴 하는데, 그쵸? 근데 마무리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적인 방안을 갖추려고 이것저것 이제 물심양면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마 구가를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개인연금과 국가연금이 있는데, 개인연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좀 준비하기가 어렵고, 이제 노인 빈곤층의 그런 문제들이 사회화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조금 받으실 때는 좋았죠. 이제 1세대 분들 얼마 몇 년 안 내고 이렇게 내고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자체가 일단은 적자를 보는 구조예요. 구조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이제 노인분들이 먼저 연금을 받아가고, 젊은 세대가 그거를 부양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용돈 주듯이,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연세하고 이제 경제적인 활동에 멈추면은 이제 자식들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용돈을 조금씩 생활비를 붙여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세대에, 요즘 시국에는 이제 가족도 핵가족화가 되고, 그리고 자식을 안 놓는, 출산을 안 하는 이제 커플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게 유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저출산이 너무 심각한 대두가 되다 보니까 20년 뒤면은 고갈이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국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개선 방향이 젊은 사람이 좀 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건가,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세대들이 적게 받던가, 아니면 받는 기간을 줄이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내려고 할까? 반대로 지금 받으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분들이 뭐 기간을 적게 받든, 뭐 이제 연금을 이제 액수를 줄이든, 그런 식으로의 복지의 감축을 받아들일까? 그게 잘 안 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이게 연금 때문에 지금 뭐 시위가 장난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막 시위가 뭐 하나의 문화처럼 여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축구하면 길거리 나가서 응원하듯이 뭔가 시위가 하나 열리면 막 이렇게 축제처럼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강력한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없으면은 우리나라도 쉽지 않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MG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저도 MG입니다. 저는 아니요. M입니다. 저는 너무 받고 싶어요. 네.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받을 거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투표할 때 열심히 투표를 하셔야죠.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이제 칼을 뽑기가 힘들어요. 정치권에서. 왜냐면은 개혁을 한다고 해서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많이 내야 되니까 불만일 거고, 받고자 하는 노인층, 노인분들은 또 혜택이 줄어드니까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세대가 반발을 하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이제 우리 MZ세대분들이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국민연금에 칼을 댈 만한 정치인분들한테 투표를 많이 하셔야죠.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날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받으시는 세대보다는 내는 세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무당이 뭐 이런 것까지 다뤄야 되나 싶은 이제 생각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상황이니까 한번 이슈를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국민연금 받고 싶거든요. 국무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